간단하게 출제되었죠.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그 출제 비중을 보면 표에 보면 골고루 출제가 되었는데 특이한 것이 정책론에서 많이 출제되었다는 거죠. 가끔 저렇게 국가직에서는 그 정책론을 좀 중시해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거기에 비해서 뭐 1편 3문항 무난하게 조직론은 좀 적죠. 2개 인사행정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. 4문제 제명정 3문제 근데 6편 행정관료론은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. 국가직이지만 지방행정 파트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문제 중에서 뭐 그래도 조금 정답 고르는데 여러분들 고민을 했다 그러면 6번에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조금 고민했을 것 같고 9번에 있는 예산의 종류, 그래서 종류 물어봤으면 알 텐데 뭔가 순서를 좀 생각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. 나머지는 별로 뭐 생각할 필요도 없나?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죠?